이제 업에 대한 얘기를 보죠.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악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즐거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이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른 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 우리 사정근이라고 해서 선법,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더 생기게 하고, 또 이미 생긴 좋은 일은 더 생기게 하고, 생기지 않은 좋은 일은 더 많이 또 생기게 하고, 또 이미 생겨난 악업은 자꾸 없애도록 하고, 이미 생겨나지 않은 악업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거를 예를 들어 사정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 선악의 업은 현실 생활은, 현실의 삶은, 출세간의 법은 선악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하든 악하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나쁜 일을 많이 했든, 법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즉,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이 욕계 천상세계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있는 위치가 삼계육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은 삼계육도를 벗어난, 출세간 윤회를 해탈한, 윤회에서부터 벗어난 부처가 계시는 동네 사는 분이 아니라 삼계육도,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에 있잖아요.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가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도 중생이니까 중생들끼리 중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염라대왕.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내려온 데 보면 천상세계 신들, 뭐 염라대왕뿐 아니라 뭐 무슨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에 있는 모든 천상의 신들, 또는 신들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막 천상세계 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법문을 듣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천상세계 신들은 이 윤회 속에서, 인과응보 속에서의 존재니까, 인과응보 속에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신을 믿는 종교는 선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는, 신은 선악을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는. 왜? 신들의 세계는 중생의 세간이기 때문에 이 육계, 색계, 무색계, 28천, 28개 천상세계의 층위가 있단 말이에요. 천상세계 층위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착한 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상세계 중에 어느 천상세계에 가는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천상세계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천상세계 신들이라는 건 육도 윤회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착한 일을 그나마 많이 했을 때 가는 땅이 천상세계 신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있어서는 선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욕계색계 무색계 안에 있는 신들은 나보다 못난 인간들에게, 신들보다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선악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요. 악은 짓지 말고 선은 지어라, 이렇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가르쳐요. 근데 종교마다 선, 악의 기준이 다르죠. 어느 종교에서는 술 먹는 게 악이야 이러고, 절대 악이야 이러고, 어느 종교에서는 술 먹는 건 괜찮아 이러잖아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신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들이 사는 천상세계가 다 다르니까. 그 천상세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신들에게 중요 관심사는 선악이에요. 왜? 선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천상세계 왔으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됐든 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감신사는 선악이니까, 신들이 관장하는 이 중생들에게, 우리 인간계 중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신이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은 선악이에요. 선악을 둘로 나눠놓고 이건 선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 선택할게. 이 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선택하지 못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악을 지은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 탁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관장하는 신들의 영역, 육도윤회 안에 있는 육도윤회의 천상세계가 있잖아요. 그 천상신들이 주 관심사가 그거거든요. 선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악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주 관심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그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쪼잔한 존재로 선악 따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생으로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악을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노자 요즘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 노자를 해설한 뭐 또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그 모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노자 해설한 책에서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오해와 오류, 그게 뭐다라고 딱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선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제해주고 부활하게 해주고 복음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구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구제되어 있다. 본래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전해져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나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따져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면은 복 주고 못하면은 지옥 보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윤회나 관장하는, 선악이나 관장하는 그런 존재로 강등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신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본래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적나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악에 우리가 뭐랄까, 선을, 현실에서는 선을 지키고 악을 멀리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100% 진리이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답이 나오잖아요. 선과 악이 기준이 없잖아요. 누가 기준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자 같은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성인이 나타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뭐 인의예지 뭐 내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핏줄. 부모님에겐 잘해야 되고 높은 사람에겐 잘해야 되고 임금에겐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젖어들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잘못해야 되는 게 무조건 법이고, 제사를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법이고, 아니,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는 수많은 나라는 전부 다 뭐 후레 자식들만 사나요? 그 귀신들이 그러면은, 아, 천상세계에는 하나일 텐데, 저 유럽에 있는 귀신들은 어디 밥 먹으러도 못 갈 거 아니에요.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귀신들만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할, 성인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정하고 나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도록 갈고 닦도록 열심히 갈고 닦고 학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에게서는 학습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대로 잘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잘한 사람, 못하는 사람. 근데 노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본질에서는 본래 완전하다. 본래 무위자연이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 법칙, 진리에 따라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완벽하게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비교 분별을 통해서 삿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삿된 생각만 깨주면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그 누구나 부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공자가 됐든 그런 선악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상체계들은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선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선의 기준을 세워줘요. 그럼 선의 기준이 쓰게 되면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이 둘로 차별이 되고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죽음 이후도 보장돼 버려요. 그 못 따르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나쁜 놈이 돼 버리고 계급이 나뉘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근데 진리는, 그러니까 영원의 철학인가? 그 김영사에서 나온 그 책을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 사상, 철학, 뭐 온갖 곳에서 얘기하는 온갖 종교, 사상, 철학, 영성 관련된 모든 그 철학적인 모든 분야를 막론해가지고 이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곳에서 궁극적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진리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봤다는 거예요. 뭐 교회 성당 법당 할 것도 싹 다 모아봤더니 딱 결론이 불이법 둘이 아니다라는 것, 둘로 나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어느 전통에서든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둘로 셋으로 쪼개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어떤 사상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실을 설하고 있다. 이게 영혼의 철학이다. 모든 인류의 근원의 철학은 결국엔 이렇게 하나로 통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성경, 무슨 뭐 수피즘, 뭐 온갖 철학자들이 한 얘기, 종교에서 한 얘기 막 다 갖다 끌어모아서 봐라, 이렇게 똑같지 않느냐. 결국에는 근원에서 다르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된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선악을 나눠놓고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를 나누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철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기준 다 다를 수 있죠. 아니야, 그건 선 아니야, 그건 악이야,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은 종교에 따라서 동성애는 찬성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해도 심지어는 그것은 최악의 지옥에 갈 만한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의 견해 가지고만도 견해가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분별을 가지고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이다, 이건 좋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선, 악 중에 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의 철학이야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은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전부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그 돌고 돌아요. 난 이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갔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데 주장하는 데 갔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돌고 돌아요. 결국엔 어디다 몸을 담고 있어도 결국에는 뻔하는 게 중생세간이거든요. 선악. 그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냥 사유만 해봐도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선악이라는 게 본래 없구나. 선악은 본래 없잖아요. 인연 따라 똑같은 행동이 선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이 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마라 이랬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고 큰 스님들이 술 잔뜩 먹는 큰 스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스님들을 고승이라고 하지 술 먹었다고 파괴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단적인 예지만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게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이게 죄일까요? 이게 절대적인 죄가 될까요? 그러면 한 방울 먹으면 죄일까요? 아니면 아예 그래도 한 방울까지는 부처님이 뭐 그 정도는 용납해 줄까요? 아니면 이게 발효가 될 때 이게 10% 발효되면 술일까요? 20% 발효되면 술일까요? 도대체 몇 프로 발효되면 술일까요? 아니면 술을 먹고 내가 취하면은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취하지 않으면 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경찰처럼 이렇게 이걸 갖다 들이대가지고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맨날 갖다 들이대가지고 후 부르라 해가지고 계획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수치로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걸 가지고 선하게 유물을 그 사람이 죄인이야 아니야를 절 수 있을까요? 내가 술 한잔 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못다한 얘기하면서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다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아주 행복하게 한잔 마시고 너무 분위기 좋게 했다. 그런데 넌 그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처님도 뭐 탁발하는데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아홉 집만 무조건 분별 없이 가라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조차 분별의 세계 속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에서 정해놓은 중생들끼리 정해놓은 룰, 선악이라는 룰 또는 법이라는 세간법이라는 어떤 법 룰에 따라서 그냥 사는 연극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에서는 이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근원에서는 이 선악이 본래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현실대로 선을 지켜요. 왜? 현실세간은 현실세간대로 살아야 되니까. 꿈속이지만, 이게 허망한 거지만, 허망하지만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부처도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는 거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럼 밥 먹을 수 있게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부처님이라도.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얻으면 그날은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뭐랄까 선을 지키면 선의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 세계, 꿈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간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 살고 복을 짓고 살고 이웃들과 나누고 살고 조금이라도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말투 그렇게 살고 살게 되면 분명히 그만한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살고 하면 그만한 과보를 본인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선에서 법문을 할 때는 선이라는 건 보통은 주로 출세간법을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현실에서 이 법칙도 중요하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실에서는 적하게 살아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고 복짓고 선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깨달아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귀입을 양족존 이래서 두 가지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의 복덕이 구족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도 깨달은 사람인데 현실 세간의 복은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현실 세간의 복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막 부처님처럼 법문을 막 엄청 잘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깨달았으면 무조건 성격이 막 너무 놀랍게 막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업습이 한동안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좀 뭐랄까 오랜 세월 보임을 해서 조금 많이 원만해졌다. 깨달음의 안목이 상당히
갇혀졌다 하는 분도 우리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데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결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은사스님이 예를 들어 옛날에 같으면 이렇게 제자들 막 때렸다. 그 옛날에 때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MZ세대들이 은사스님에게 출가하신다고 갔는데 뺨을 맨날 때린다. 그러면 잘하면 고소하면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세간법에는 출세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제자를 위한 이렇게 뭐 사랑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 걸 보면 저 은사스님들 현실 감각이 뛰어나세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은 정말 훌륭하신데, 그 절에 신도님들이 자꾸 안 간대요. 그래서 신도님 왜 그래 안 가냐 했더니, 공부는 훌륭하신데, 스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더럽대요. 절이 너무 더럽게 놓고 산대요. 가면 신도님도 몇 명 없는데, 가면 맨날 청소해야 되고 이러다니까. 모르죠. 뭐, 너무 불구부정이라서.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서. 그리고 사실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간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습이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간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분의 안목만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스님들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막 말이 거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거칠게 말할 수도 있죠. 저희 은사 스님도 누가 막 돈을 들고 와가지고 보시를 하겠다라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만하게 막 하면서 막 약간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보시금 주시면은 갑자기 어린 애같이 바뀌시면서 어떤 보살님이 두툼하게 만원짜리 백만원을 이렇게 탁 해서 좋은 데 써주십시오 하면서 주니까 그 앞에서 그분 가고 나서 그러시던 그 앞에서 어린 애처럼 막 좋아하시면서 야 내가 도인이 아니야 난 이렇게 돈을 보면 좋아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용돈 주고 이러셨는데 오늘은 막 엄청 큰 돈을 가져오셨는데 와 그분을 혼내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을 참아 못할 만한 욕을 하면서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와 저렇게 스님이 저렇게까지 심한 욕을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종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이 공부를 출세간의 공부는 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 세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래야만 도인이고 저러면 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세간의 눈으로만 분별해서만 봐왔다 보니까.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